여러분 안녕하세요. 7월 22일이 되면 2022년 또 7월 22일이 되니까요. 무려 그 이자가 5개가 들어옵니다. 아주 좋은 그 징조로 만들 수 있는 그 풍수 방법이 있고요. 음력으로는 6월 24일, 즉 병자일이 됩니다. 병자가 되면 천간의 그 병이 불입니다. 또 지지의 그 자는 물이 되니까요. 지지에서 그 천간을 극하게 됩니다. 오행에서 그 중요하다고 하는 물과 불이 또 함께 나오고요. 이날 그 시도하면 좋은 또 풍수 방법이 그 재물과 관련이 깊은데요. 재물의 그 현재 가치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또 아주 유리한 그런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병자일은 그 일진이 주의 날이잖아요. 붉은 주를 의미합니다. 여름에 그 들녘을 뛰어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 나서는 그런 주를 뜻합니다. 미래의 그 재물이 아닌 지금 그 눈앞에 펼쳐질 그 재물밭을 아주 분주히 뛰어다니는 그런 주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병자는 그 물이 상승을 하면서 불이라고 하는 그 태양에 접근을 할수록 또그 무지개를 이루는 그런 형상을 동시에 의미합니다. 불과 물이라고 하는 단순한 오행의 그런 상극이 아닌 뜻한 것들을 크게 그 현실에서 이루도록 힘을 실어줄 날이 바로 7월 22일 병자일이 됩니다. 7월 22일 날 여러분들께서 그 보석이나 장신구, 기타 그 액세서리로 여러분들께서 그 광채가 나는 그런 풍수 방법을 시도를 하시게 되면 이날 또 금전적으로 아주 유리한 그 풍수 효과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. 돈복을 부르는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그런 풍수 방법으로 아주 좋은데요. 다른 날보다 돋보이게 여러분들께서 그 액세서리를 착용을 해주시면 그 자체로 또 가장 유리한 그 풍수 방법이 됩니다. 오늘 간단히 양력 7월 22일, 음력으로는 6월 24일, 병자일에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좋은 여러분들의 그 금전운을 크게 그 상승시켜줄 풍수 방법 함께 살펴봤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,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장신구나 액세서리의 그 착용으로 의기양양하게 더욱더 빛이 나는 그런 금전운의 그 풍수 효과 크게 그 거두어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